아니 준비하신 띠별은 세 종. 네. 해주세요. 아이고, 뭐 나이대별로 하셨다며. 네, 나이대별로. 그거 언제 다 했어요? 이게 전 보는 거보다 더 어려워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 못 외워갖고 저 생각날 때보다 적어서 못 외웠어요. 아, 그래요? 보고 해야 돼요. 일단은 그 뭐야, 띠별 운세. 네. 네, 해주세요. 네, 뭐, 무슨 띠부터 하실 거예요? GD. 아, GD부터? 네. 네, 하세요. 말해요? 네. 이게 더 어색해. GT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들썸제가 들어서 굉장히 다들 힘들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GT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은 예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섬세하기도 하지만 약간 이기적인 면도 있고 뭔가를 시작했을 때 한 가지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GT가 지금 27살 병자생이 또 있으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음을 굉장히 못 잡고 한 2, 3년 정도 많이 이제 뭐 본인 마음속에서 되게 심사숙고를 많이 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이런 분들이 하반기쯤으로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잡힐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으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 자존감을 본인들이 일으키시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이 충분하니 삼재라고 너무 겁먹지 마셨으면 좋겠고 다 39 갑자생이신 분들은 하던 일만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본인 마음들 속에서 이동수를 분명히 끼고 가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동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홉수다 보니까 아홉수의 삼재다 보니까 내가 되는 일이 없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고 있는 일을 중지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던 거나 하세요. 한 우물만 파셔야 내가 이 기회를 지나가서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서 내년부터는 풀릴 일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욕심 부리시면 안 되신데 과욕은 금물 이라고 하시고 51세 임자생 이분들이 이제 뭔가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 간에 내가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다 라고 하면 배신하시면 안 되신대요. 그 사람을 배신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몽땅 잃으니까 같이 으쌰으쌰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 손 꼭 잡고 하시던 일을 쭉 하다 보면 결과물이 분명히 있으니 그쪽으로 추진해서 나가셔라 하시지만 이 분들이 간과 폐 쪽으로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니까 술이랑 담배를 하시는 경우에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다 두 분 다 포함해서 건강 조심하라고 하고 싶고 63세 경자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만하지 마시래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가 있다라고 해서 자만을 할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고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고 관제구설이 낄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해서 자신감 넘친다고 해서 우쭐해서 하는 행동들을 조금은 조심히 하셔야 내가 아무 탈 없이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지나가셨으면 되고 75세 무자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족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신뢰를 가지고 내 무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너무 많이 믿고 의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이게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손들도 요즘에 재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막 못되게 한다던가 못되게 했던 분들도 갑자기 잘하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믿는 도깨 발등 찍힐 일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실속은 차리되 사람들을 조금 거리를 두셔야 상처를 좀 안 받으실 걸로 그렇게 저는 공수를 받았거든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GT. 네. 상당히 많이 준비하셨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일단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게 뭐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이 듣고서 저한테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